지난 5월 우리는 원주의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사랑이를 만났습니다. 앞다리에 의지해 질질 끌리는 두 다리. 그나마 붕대가 힘을 지탱해 주는데 녀석의 다리는 어떤 상태인 걸까? 붕대를 푼 그 모습은 몹시 충격적이었다. 아니 그래도 길이마저 다른 두 다리. 연골이 드러난 귀에 잘려진 꼬리까지. 칼이나 톱 이런 정도로 했지 않았을까. 좀 잔인하긴 하지만 도끼 같은 게 동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잘린 끔찍한 상처. 대체 누가 이 작고 어린 생명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걸까. 보호소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인적 드문 고속도로 옆 들판. 산소가 저기입니다. 저 예. 바로 위에. 산소를 올라가는데 여기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벌초가 아니었다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곳. 지나는 차량도 거의 없는 숲으로 거진 그곳에서 녀석은 처음 발견됐다. 앞발로 해서 저르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불쌍해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 다리가 잘렸더라고요. 대체 얼마 동안이나 이곳에 홀로 있었을까? 그렇게 해서 갖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같은 인간으로서 속상하지. 해서는 안 될 짓이죠. 현재 녀석이 지내고 있는 곳은 유기견 보호소. 무척이나 힘겨운 걸음. 발을 옮길 때마다 아려오는 상처. 녀석은 개들을 피해 자꾸만 구석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람이 다가가 관심을 보여도 묵묵부답.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바로 입 앞에 있는 간식도 빼앗기고 마는데. 아이고 뺏겼다. 안 와요 사람이. 왜 안 오죠? 애들이 하고 적용을 못해서 그래죠. 배우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마음처럼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다리에 아찔하기만한 순간들. 가을 때마다 아플 텐데. 모습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공격을 받기까지. 마음이 안 좋죠. 사람도 그렇게 돼 있으면 불편해갖고 저건데 말 못하는 짐승인데 또. 녀석의 나이는 이제 겨우 4개월. 세상을 향한 힘겹고도 외로운 걸음이 버겁기만 한데. 사람이 안겨준 두 번의 상처, 학대와 외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라도 하루 좀 빨리 여기서 벗어나갖고 잘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보호 유기견의 수만 약 10만여 마리. 그중 학대받은 유기견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로 인해 그나마 입양조차 힘든 상황. 법적 안락사 시한은 보호 후 10일. 하지만 학대받은 녀석에게 두 번 고통을 줄 수는 없는 일. 사랑이는 보호소의 배려로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이를 위한 희망찬 변화의 첫걸음. 치유하기 힘든 몸과 마음의 상처를 평생 함께 해줄 입양 가족을 찾는 일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사랑이를 위한 사랑의 위탁모는 기억하십니까? 개들 일이라면 열일 제치고 달려가고. 괜찮아, 괜찮아 태양이. 늘 개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애견 대모. 열 마리 유기견들과의 행복 동거를 위해 전원으로의 이사까지 감행했다는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맞아요. 예. 아 이분이면 안심이죠 정말. 예, 인터넷을 통해 접했다는 사랑이의 사연. 세상에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드디어 위탁모와의 첫 대면. 사랑의 손님 오셨네. 이리 와봐. 사랑아. 사랑아. 물끄러움이 바라보기만 할 뿐 미동조차 하지 않는 녀석. 눈이 너무 예뻐요. 네, 근데. 초롱초롱하죠. 사랑이가 마음을 열고 움직일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보는데. 사람들이 싫은가요? 피해서 저러고 있나? 묵묵부답, 계속되는 외면. 결국 소장님 품에 안겨 나온다. 아, 또 시원한데.
솜털이 보송보송 앳된 녀석. 완전 애기다 얼굴이 아주.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귀를 어쩜 이렇게 동그랗게 오렸어요. 자른 게 아니라 오렸다니까 이거. 깊기만 한 마음의 상처는 사람의 손길조차 거부하는 듯했다. 다시 녀석이 멀어지자 이번엔 사랑으로 다가가 보는 엄마.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지지를 잔뜩 묻히고 그냥. 낯선이에 대한 두려움. 몹시 불안해 보이는데. 바이바이. 정말 사랑의 위탁모네요 위탁모. 이상해 반갑지. 알 수 없는 과거. 녀석은 지금 무슨 생각에 잠겨 있을까? 이곳이 사랑의 임시 보금자리. 안 돼. 들어서기 무섭게 눈도장 찍는 녀석들. 모두가 사랑이와 비슷한 마음의 상처로 한 가족이 된 유기견들이다. 그래도 개가 주변에 있어야. 아우 멍녀사, 이리 와 사랑이. 애들이 지금 기다려. 늘 처음이 걱정될 뿐 개들 모두 사랑이를 반겨주는데. 사랑의 모습에 잠시 할 말을 잃은 아빠. 강아지 한 마리 더 늘어도 괜찮습니까? 어쩌지? 또 새로운 개라고 다 거기 가서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거죠? 아. 인사가 끝났나 했더니 성큼성큼 거침없이 다가오는 한 녀석. 텃세라도 부리려는 건가 싶더니 사랑이가 꽤 마음에 드는 모양. 사랑이도 보호소에 있을 때와는 새삼 다른 모습. 함께 놀자며 장난까지 건네는데. 내가 좀 정이 있는 거야, 정이. 그리고 낯선 곳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엄마. 사랑이 우리 집 어떻게 생겼나 구경 좀 하자. 엄마 얘기 잘 들어, 응?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알아듣죠. 지금은 모를 거예요. 사랑아 뭐라고 그래도 전혀 못 알아들을 텐데 좀 지나면 사랑이도 이제 알죠. 본격적인 위탁에 앞서 앞으로 사랑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엑스레이 촬영에 앞서 갑작스런 녀석의 이상 행동. 잠시 촬영이 중단되는데. 왜? 하고 싫은 건가 봐요. 괜찮아. 무슨 해코지 하는 줄 알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거나 이럴 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자세를 제어하기 위해서 뭐 저희가 이제 잡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하침. 그때 막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죠. 기억이 나서. 난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떠오르면 이제 자기가 이제 사력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영영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아버린 끔찍했던 당시의 흔적들.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학대의 잔상. 녀석은 몹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아, 저기 제가 사랑이를 쭉 보니까 짧은 쪽 다리를 디디고 긴 쪽 다리는 그냥 아예 하나 안 쓰고 질질 끌고 다니네요. 해야겠죠.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틀어지죠. 서로 다른 다리 길이 탓에 골반이 틀어져 심하면 하반신 마비에 이를 수도 있다는데. 척추까지. 무엇보다 뒷다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급선무.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처럼 애견 의족을 시술해주는 건 어떨까? 앞발 길이의 길이만큼 딱 해서 몸의 균형을 잡을 만큼 의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성장 중이라 의족을 또 붙이는 것도 또 사실 그래요. 기술적으로나 사랑의 성장 속도로 봤을 때 의족은 어려운 상황. 아직 어리군요 사랑이가.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의족 말고 이제 그 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카트를 계속 양쪽 다리가 들어주고 앞다리로만 이제 막 끄는 거예요. 뒷다리 이제 그 바퀴를 만든 그 카트를 해서 막 가면 되는데. 활동한 그게 낫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저질른 짓이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 거겠죠. 에이 화난다. 그치? 우리 사랑이 화난다. 누가 그랬어 이씨. 사람이라는 존재만으로도 한없이 미안해지는 마음. 지금 사랑을 저렇게 만든 사람이 이걸 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성스레 사료부터 챙겨주는 엄마. 여기. 앞으로 사랑으로 부듬고 하나하나 서서히 챙겨나가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많이 커서 이렇게 살이 좀 빨리 아물어야 될 텐데. 예. 뭐부터 어떻게 챙겨줘야 할지. 다 먹고. 먼저 사랑이를 위해 휠체어를 제작하기로 했다. 사이즈 측정을 위해 처음으로 조심스레 자르는 붕대. 녀석에겐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을 가하는 것이 가장 큰 공포인 듯한데. 어 알았어 잠깐만 아 너무 미안해. 아휴 기운이 없어 지쳤어 왜. 앞으로 함께 건너가야 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 걸까. 그 나쁜 기억까지 세세히 잘 보듬어줘야 할 텐데. 아기가 얼마나 싫겠어. 말 못하니까 그렇지. 그날 오후 보호소에 있을 때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 와, 좀 달라졌어요. 예, 벌써부터 밥을 잘 먹어줬어요. 네. 그리고 반응이 있네요. 여기가 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네. 활달해지는 모습에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참 뛰놀고 싶을 시기에 발을 묶어버린 상처. 얼마 뛰어다니지도 않았는데 붕대가 금세 해져버렸다. 어, 어떡하니? 아. 아이고, 바닥이 다 됐지. 극상을 떠서 내가 계속 쓰라릴 텐데요. 그럼요. 큰일이다 진짜. 덧나고. 네. 계속 쓸려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바깥을 조금만 돌아다녀도 자주자주 갈아줘야 하는 붕대. 붕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할까. 아빠는요? 아 어떡하냐. 날씨 더워지면 더 힘들어질 텐데요. 소독을 또 해줘야 될 텐데. 됐어?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상처. 자꾸 어린 녀석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찬 일. 아이고. 아유, 알았어. 따갑죠.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죠. 오늘은 이쪽으로 해봐야 됐다. 오늘 아프다. 매번 갈 때마다. 아픔을 인내하듯 꼭 감은 두 눈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있다. 아 지금 눈물. 뜨거네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녀석의 모습에 씁쓸한 만감이 교차하는 아빠. 진짜 인간 나쁘다. 그거를 이렇게 만회를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봐야죠. 어두운 방 안에서 행여 놀랄세라 깊이 잠이 들 때까지 곁을 지키는 엄마. 그렇게 사랑이도 점점 편안해지고 있었다. 개들에게는 엄마와 함께 앉아 호흡하고 대화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 사랑이도 그 근처에서 시선만큼은 떼지 않는데. 야, 일로 와봐. 신발.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얘 신발이요. 아, 그래요. 사랑이를 위한 아빠의 정성어린 선물. 그렇죠. 네. 신발이 고무니까 좀 낫겠네요. 푹신푹신함이 녀석 또한 마음에 드는지 점점 걸음이 빨라진다. 아이고. 아픈 다리라고는 믿기 힘든 속도. 어느새 얼굴 가득 번진 미소. 이제 본인이 몸이 좀 컨트롤이 되나 봐요. 네. 뒷다리가 지탱이 좀 되니까. 첫 만남에선 아무리 불러도 미동조차 않던 녀석에게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발에 상처 나는 건 어쨌든 그냥 붕대나 이런 거 감은 거보다는. 네, 저도 테니스공 나니까. 생각했거든요. 아, 임시 붕대 하는 것처럼. 어머, 어쩜 이렇게 조그마니? 어머, 세상에. 아, 어떻게 타야 돼? 애기야. 잘 나오네요.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허리와 골반이 틀어지는 걸 막기 위해선 휠체어에 잘 적응해야 할 텐데. 그러나 몸에 뭔가가 걸쳐지자 극도로 예민해지는 녀석. 아 이뻐. 엄마랑 같이 가만히 있어. 몸에 뭔가가 걸쳐진 것이 영 불편해 보이는데. 물 먹자. 물로 유인을 해도 요지부동. 함께 뛰어놀자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심지어 미뤄져도 힘을 딱 주고 버틴다.
갑작스런 신체 변화에 놀라기도 했을 터.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걸 지탱하다가 두 다리로 다지는 게 고집을 그냥 부리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 하지 않았던가. 기분 너무 안 좋아. 가보자.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어, 와, 와. 지속적인 사랑과 정성이 가져오는 변화. 조금씩. 아. 첫 만남이 이미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듯이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몸과 마음 속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지 않을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있으면서 많이 밝아진 모습, 그다음에 잘 뛰노는 모습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너무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가정 만나서 가정으로 입양 가서 사랑이 몸과 마음에 있는 상처 치유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람이 동물에게 남긴 가슴 아프고 끔찍한 상처. 그리고 사람이 다시 동물에게 되찾아준 환한 미소. 함께하며 가슴 아픈 일보다는 가슴 벅찬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아픔도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지금 사랑이는 행복한 입양을 앞두고 있습니다.